주영 씨 빨리 괜찮을 미네. 네. 다음 달에 만나세. 네. 아, 해. 자, 한 번 더. 한 번 그럼 사고만 났다. 빨리 회복 완전히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러지 해먹었어요. 맞아. 주영 씨 영세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간 단축으로 운명도 못 갔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니까 참 반갑고 고맙네. 다음 달에는 꼭 뵙도록 하고 하여튼 좋은 한 해 되시고 한 해 계속 내내 웃고 지내게 감사하네. 형아 오늘 올 줄 알았더니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못 왔구나. 그래 가보지도 못하고 빨리 해보겠어. 다시 한번 만나자. 반갑다. 언제 딸이 찍었는데 그럼 됐어. 보자. 됐고 고맙고 왕태에서 다음 달에 만나세요. 지루. 아, 이겼다 해라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수혜 친구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전화도 안 되고 사람이 없어. 문제도 보내는데 회답도 없고 그만해. 다음 도착할 때는 꼭 건강을 회복해서 같이 즐기도록 꼭 나와주기 바라네. 고마워. 병원 입원해 있어. 누가? 송정석. 아 왜? 뭐 접촉사고 좀 넣는 거야. 이거 받을 손전인가 그 사람이? 아마 받을.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늦게 오신 분은 잘 모르는데 송정섭 씨가 뭐 접촉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이야기 들으니까 한 3주 입원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묻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런 건 우리 김국철 씨가 아주 교통사고 크게 했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저 총무 계량으로 무조건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 두 건입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저 새해 처음인데 우리 빨리 와봐. 동호 형님 같은 양반이 좀 미안스럽게 내놔.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 하여튼 반갑고요. 그 우리 그 명절 설은 모두 잘 쉬었는지요. 그래도 우리 해배산 밑에서 이 인삼성 업무를 드신 우리 동창들은 내가 아는 이 우리 주위 사람들보다는 건강이 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도 하여튼 예, 오래오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시면 좋겠고 이 금년이 그 무슨 뭐 그 용기와 또 뭐 지혜와 뭐 뭐라 하는 뭐 그런 붉은 원숭이 해라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순탄한 해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두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 금년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우리 경순회가 그래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제가 그 회장직을 무능하나마
그냥 그 큰 탈 없이 마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고, 이런 어떤 경사는 여러 회원님의 예, 그 어떤 그 막 이 협조로 생각하고 어 저희 앞으로 유능한 회장이 나와서 좀 더 우리 회를 활성화하기를 고대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신 한 해 되시고 모두가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법무회 좀 더 나가면 있는 것도 뭐 100년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두 건 송정준 씨 그건 어떻게 하면 내가 송정준 네, 거에 대해서 네, 이야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뭐 교통 큰 사고다 접촉 사고를 하고 교통 사고는 모기에 물려도 사. 네, 또 다른 말씀 지금 얘기하는 게 나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럼 보초에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정관이 있는 대로 해 나오던 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돼. 이걸 뭐 특별히 뭐 수사 사고 났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뭘 하느라 아니 현재까지 그 과정은 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예, 또 저 김수영 씨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또 문병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이전에 뭐 이영택 씨도 했지만 그건 뭐 그럴 정도로 그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 처리했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하여튼 강동우 씨 그래서 결론은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정반대로 해놔보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네, 얘기. 내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일단 강조 그것도 맞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회장님, 말씀 하시는데 보니까, 오늘 부로 그만 투필라는 뭐인데. 아, 그거 다 의미가 있다. 이 것만. 한 건 끝내고, 그건 딴 건이야. 그냥 기부를 안 하니까. 봤어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사거리 송정수 씨가 좌회전하는 상황이고, 사고 지점이 정, 아를 정자 지름이에요. 중앙이에요. 그러면은, 쌍방인 건데, 그래서 뭐, 좀 몸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차 상황 거는 꼰대씩 휘어졌더라고. 내가 사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얘기는 상대방이 신경이만 해가지고 100% 그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의 몸은 어떤가 그러니까, 뭐, MRI 찍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뭐 손끝까지 뭐 제 절이니 뭐 이런 거 뭐 알바 글쎄 그래가지고 했다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진료가 나가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내가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는 그러면 그게 원칙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다시 저 박수로 다시 재임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예. 이 회장님 고생스럽더라도 좀 예. 해주세요. 아니 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모임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그 어떤 학교 동창을 근거로 해서 이 단체 모임에는 회장이 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좀 바뀌어야 그 회장 모임 그걸 회장의 그 어떤 모양대로 그 모임의 성격이 많이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게으르고 또 무능한 사람이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참 이 발전이 없어요. 예, 발전이 없다는 얘기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직은 누구가 이렇게 한번 스마트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오면 이제 하는 게 좋겠고 우리 그 강기각 사장께서도 이제 뭐 회장을 하다가 총을 맡아가지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참 고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뭐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내가 회장하는 동안에 일은 전부 다 뭐 우리 그 강유관 차장이 다 했고 난 뭐 참 편하게 이렇게 회장을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회장도 선출한 거지. 그건 회장님이 알아서. 원래 이름부터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공무장 중간에 들어와서 배운 데 돌아가겠다 이제. 그리고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기금이 뭐 수억 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움직이거든. 우리가 모임을 도덕에 한번 모임을 뭐 호텔에 가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옛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점 있잖아. 네. 앞으로는 내가 하나 제안할게요. 이원재 회장하고 우리 강재각 총무하고가 하는 기간만큼 다음에 맡은 사람은 그 기간만큼 해요. 기다리셨죠? 총무는 공사합니다. 아유 여러 가지네. 경춘이 없어질 때까지 못 박아. 여러 가지네. 북한의 해걸 아직 이야기 힘들어. 경촌이 없어질 때까지 못 받아. 북한의 해걸 이 얘기 나오면 안 돼. 너무 독재고. 그런데 힘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오늘 저기 저한테 유인물이라도 하려고. 나 그래. 나 그래. 알았습니다. 네 안 하는 얘기야. 번호감이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니 말을 안 하고 있어. 오만이 싫어. 또 반갑고. 난감한데 바로 차고. 말을 안 듣고 있게 왜 또 말을 안 듣고 있어. 옆에서 몰랐네. 네 총에. 형님 나 총. 최장님들 나이 들면 좀. 뭐 먹어야 돼?